그렇죠. 왜냐면 네. 특히 눕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또 다른 분. 교수님, 허리나 엉덩이 좀 아플 때 있잖아요. 네. 애들한테 밟아달라고 가끔씩 그러거든요. 네. 그럴 때 괜찮나요? 그렇게 해서요? 아, 그러니까 근육을 마사지. 그때 시원하긴 한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압박하는 마사지 같은 게 근육통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네. 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막 밟는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더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또 큰 부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벼운 마사지는 좋은데 너무 네. 강한 압박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 저 그 귀여운 손자들이 위에서 밟아주면 뭘 시원하진 않습니다만 기분상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거 네. 이렇게 뭐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이동작을 하면서 특히 뭐 좀 주의할 점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허리에서 디스크나 이런 게 있어서 네. 신경을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좀 다리를 갖다 쭉 올리게 되면 그 압박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 경우는 종아리까지 아주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동작을 중단하시고 네. 그런 통증이 안 오는 범위까지 하셔야 되고 처음에 너무 욕심내고 무릎을 배에다 과도하게 붙이려고 하시다 보면은 또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처음에 안 붙을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게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뭔가 하려다가 이 통증을 느낀다는 건 안 하니 못하니까요. 그 천천히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스트레칭을 좀 가볍게 시작을 한다면 몸이 좀 가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은 허리와 골반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 몸이 확 풀렸습니다. 네. 이번에 어떤 체조를 배워야 되나요? 네, 이번엔 허리하고 네. 복부, 아, 대근육을 네. 하는 건데요. 네. 그것도 이제 누워서 하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누워서 운동이 하는 되겠습니다. 뭐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누워서 네. TV 시청하면서 누울까요? 일단 누우시고요. 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네. 세운 상태에서 먼저 이제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죠. 네. 들어 올려서 골반하고 이 다리가 평행이 될 때까지 지금 그렇죠. 이 상태까지 유지를 하는 건데요. 동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한쪽 다리를 이제 펴시는 건데 오른쪽을 이렇게 쭉 펴고 이걸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 둘, 또 5초. 처음엔 넷, 다섯. 네. 오, 호흡은 네. 어떻게 되나요? 호흡이 멈춰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멈춰지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 그래요? 네. 하고 반대쪽 다리 5초 그다음에 다시 내리고. 오, 근데 이 동작은 네. 특히 어느 부분에 그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하면 좋나요? 이게 허리가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허리 아픈 원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허리 근육이 조절이 잘 안 돼서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럴 네. 때 이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게 되는데 이거는 허리 주변, 특히 이제 자세를 유지하는 안에 깊은 작은 근육들 네. 그런 걸 갖다 이제 강화시키고 네. 조절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지금 이렇게 허리를 들었을 때 최대한 얼마만큼 들어야 되는 건가요? 골반하고 다리가 수평될 때까지 수평된데? 하시는 거고요. 이게 네. 너무 올라가면 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네. 정도가 딱 좋습니다.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오. 근데 올리는 것보다 이게 지탱하는 다리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탱하는 다리보다는 다리가 아니고 네. 배하고 골반 근육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예, 다리 올리면서 네. 그런 균형을 잡는 그런 네.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저 무릎 사이 이걸 안 끼고 그냥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번 해보시고 다리 한쪽을 들어보세요. 이게 많이 좀 흔들리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잘 하시는데요. 안 모아지는데요, 네, 이미? 예, 그렇죠. 오, 이게 완전히 틀리네요. 네. 네. 오, 다시 한번 이거 해볼까요? 이러면 딱 힘이 그
이렇게 모아져요. 그렇죠. 골반하고 되고, 허리하고 배하고 이쪽에. 균형 잡기도 조금 납니다. 좋습니다. 이게 골반이 좌우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네. 네. 오, 완전히 틀리네요. 네. 자,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아, 그렇죠. 그 저 정적인 자세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요. 네. 골반이 한쪽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네. 되면은 저 운동력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네.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천천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두 번만 하겠습니다. 두 번만 하는데 그 집에 있는 그 가벼운 벽에 같은 거 준비하셔서 끼고 오른쪽 한번 그 왼쪽 한번 이렇게 하는데 함일 때 이거 주의할 점 같은 거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세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기울어지지 않게. 네.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예, 천천히 빨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만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 올려서. 그렇죠. 자, 다리를 해서 펴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다섯. 네. 근데 조금씩 내려가요. 그렇죠. 한쪽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걸 끼는 거니까요. 아, 네. 지금은 잘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둘 올려서 반대발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근데 힘이 드니까 네. 이 팔로 이렇게 버티게 되네요. 네, 괜찮습니까? 처음엔 이렇게 하시고요. 네. 조금 더 잘 되시면 네. 하나가 이걸 가슴에 이렇게 모아주신 상태에서 하시면 조금 더 여기 이제 집중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 오!